여러분들은 누구신지 모를 수도 있어서 오늘의 남자친구. 자, 오늘의 소개팅남 나와주세요. 야, 원호야! 원호야, 가 집에. 와, 개손자리야. 와, 아니 너무 고우신데? 야, 원호잖아요. 아, 뭔 소리야. 자, 한번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연기 잘한다 진짜. 양갱 씨가 이제 간단하게 본인은 뭐 어떤 사람인지. 원호야 알잖아. 아니, 원호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. 야, 네 표정이 지금 딱 원호야. 원호 아니면 김민수인데. 원호가 일단 아니라는 가정 하에 이제 얘기해 주세요. 네, 뭐 안녕하세요. 저는 아 잠깐만 지금 너무 재수 없어요 지금. 소개팅 남을 상대로 지금 예의를 좀 지켜서 얘기해 주세요. 제가 그래도 후계팅 이제 주선자잖아요. 안녕하세요. 저는 트위치에서 판소리 스트리머인 밤냥갱이라고 합니다. 네, 올해 28살이고요. 너무야 그만 쳐. 아, 궁금한 거 이제 질문을 이런 식으로 좀 하시죠. 선생님 이 그래? 아. 아 이거 좋은데요? 장발남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. 존나 싫어요. 왜? 어? 왜? 왜? 전 장발에 문신남들 싫어요. 왜? 그 한 사람이 저희 와빌리지 내에서 그 미미짱이라고 있어요. 아 그치 미미짱 장발 문신남이 진짜 아 너무 싫어요. 첫 번째 오감 중에 하나 이제 후각 부분을 좀 갈 건데. 아 혹시 향수 정득 뿌리시나요? 양갱아자 혹시 좀 향만 이렇게 좀 갖다 대줄 수 있는 제가 이렇게 자 잠깐만요. 그 본인 이렇게 앞으로 아 저 좀 겁이 아, 나가지고 앞으로 오시라고요. 네. 앞으로 오세요 빨리. 괜찮나요? 어 근데 약간 네. 김민수 오빠 향수를 어 근데 아. 어, 김민수 오빠 향수 아닌데? 예. 어, 뭐지? 중득. 다음으로 이제 미각 부분. 그 와사비도 이제 넣고 싶으시면. 제가 와사비를 별로 안 좋아해요. 아 그래요? 자 비행기 갑니다. 쇼. 그리고 와사비가 되는? 그 소개팅 남분이 이제 와사비를 좋아하셔서. 믿을게요. 여기 보세요. 스위트해. 네. 아, 와 진짜 뻥 치는 거 봐. 아무것도 안 넣었는데 와 그냥 어? 그럼 제가 오해했어요. 맛있네요. 네. 어, 다 떨어졌는데 잠깐. 야, 진짜 싸가지 없다 그냥. 왜요 왜요? 밥만 주네 그냥. 아 그래요? 아니 밥만 아무리, 주는 거 봐 그냥. 어? 아무리 봐도 뭐가 안 보여. 야, 야 진짜 이 싸가지 없는 거 봐라 그냥. 어? 야 밥이랑 김치만 주네. 뭐가? 뭐가 안 보여? 혹시 안 돼 사이로 보이세요? 아니요 아니요 저 진짜 안 보여서 이래요. 마침 또 적당한 시간에 커피가 또 왔네요. 아 기다려. 가만히 있으면 알아서 어려우니 소개팅 남겨서 먹여주실 건데 그냥 당신 그렇게 급하면 매력 깎입니다. 예? 느긋하게 기다리시라고요. 느긋하게. 예? 앞에 저거 그 커피 있으니까 드세요. 너무 수치스러워. 빨리 그 입 대세요 갔다가. 예? 아 이거 말씀드려도 되나? 예. 저 알았거든요. 근데 이거 어. 방송에서 밝히셨는지 안 밝히셨는지 몰라. 왜? 자 마이크 끄기 그러면. 아니까. 그러니까 그 이렇게 하면서 손목 냄새 맡고 담배 피냐고 물어보는 싸가지 없는. 이게 싸가지가 어? 없는 게 아니라 아니 흡연하세요 물어보잖아. 이게 싸가지가 없는 행동은 아니지 않아요? 아니 근데 손목 냄새 맡고 담배 피세요? 이건 좀. 네가 계속 집요하게 물어봤잖아. 나는 얘기 안 하려 그랬는데. 그 왜 물어봐? 나는 얘기 안 하려 그랬는데 너가 계속 꼬치꼬치 물었잖아. 야 물어봐 대란 말 하면 안 되지 궁금하게. 그 내가 먼저 동의를 먼저 구했잖아. 그러니까 그거부터 먼저라고. 왜? 궁금한 거 있나요? 혹시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? 24살입니다. 야 쫀득아.
애기를 데리고 오면 어떡해. 4살 차이면 궁합도 안 보는 거 아니야? 야, 안 돼. 왜? 나 잡혀가. 야! 지금 소개팅 자리 나왔는데 뭐 계속 그렇게 얘기하실 거예요? 아가인데 너무? 한마디 해주세요. 응애 나가 영년생. 아이 매력어필 야무진데? 아 귀여운데? 아이 좋아 죽는데? 그러면은 전 스트리머를 했잖아요. 예. 뭐 하시는 분이에요? SNS만 조금 하고 있어요. SNS만 하고? 아 인플루언서신가? 아니요 객수 히키코모리요. 아가는 가능성이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뭐 이제 앞으로 창창해요. 네. 네. 연상인 누나가 먹여 살려야지. 아니야 아니야 나는 네. 뭐랄까 그 네. 미안해요. 울어야 돼. 왜 선 거예요? 아니 선 긋는 게 아니라 네. 너무 갑자기 확 아가라가지고 네. 매력 어필 한번. 롤플레이니 좋아한다. 롤 플래티넘 애니 좋아한다. 양갱 씨 매력 어필 좀 해주세요. 저는 저희 집에 강아지가 한 마리 있습니다. 정말 귀엽고요. 왜 제일 큰 거 안 얘기하세요?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. 왜요? 당신 그림 중에 배경이 제일 예뻐요, 양갱 씨. 정말 지긋지긋해요. 누가 그림을 그린다면 배경을 진짜 예쁘게 그린 그림입니다. 당신. 지긋지긋해요. 뭐 끝인가요? 아 뭐 그다음에 네. 그다음에 저 제가 장점이 뭐가 있죠? 뭐 슬슬 배경 많아서 싫어요. 싫어요. 슬슬 많아시라고요. 싫어요. 네? 잠깐만요. 그림을 볼 때 뭐부터 봅니까? 배경이요. 저 이번 소개팅 망한 것 같아요. 왜왜 다른 누구를 소개해 주시고 이번에는 제가 별로 안 말하고 잘 말할게요. 다음 부분 이제 촉각 부분입니다. 손을 여기 책상에 올려주세요. 만 헤이씨 촉각 굉장히 잼민이스럽네요. 아! 네, 박종두. 왜 이렇게 더듬거려? 되게 어? 여자손 같으세요. 나보다 부들부들한 것 같은데. 그래? 맞아. 제가 한번. 왜 이렇게 부드러워? 왜 이렇게 부들부들해? 그렇지 부들부들해. 깜짝 놀랐네. 그랬더니까? 이제는 슬슬 청각 부분으로 이제 진짜 목소리를 들어볼 시간이 되었습니다. 이제 앞서서 양갱님께서 하셨던 행동들, 혹시 이 사람이 뭐 조은호, 미미짱, 원하나 뭐 천한 사람들이 아닐까? 그럼에서 나왔던 행동들 모두 반성할 수 있는 시간. 왜냐면 단 한 번도 들어본 적 없었을 것 같은 목소리일 거기 때문에 소개팅 남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정말 신뢰가 되지 않나요? 본인이 평소에 말씀하시는 그 말투이신가요? 맞습니다. 누구신데요? 뭐 하시는데 히키코모리 말고요? 애니 좋아합니다. 롤 플래티넘 애니메이션 좋아하고. 아 그러면은 저 요즘 ODD랑 친한데 ODD랑 알아요? 알고 있습니다. 똑똑하네. 그러면은 그 혹시 그 빨간 옷 입고 파란 옷 입고 그분 중에 한 분이세요? 저건 아닙니다. 뭐야? 화나네 갑자기 또? 간단하게 이제 안녕하세요. 그 백수 히키코모리의 애니메이션 좋아하는 롤 플래티넘. 네, 롤 플래티넘의 고양이도 키우는 사람입니다. 강지수 아닌데? 누구세요? 저기 은별이나 금이한테 전화해서. 어? 금이야. 어? 나 방송 중인데 양갱이 소개팅 중이거든? 한번 내 거 방송 보고 반응 보여줘. 남자분에 대한. 무슨 반응을? 뭐지? 언니! 어? 최근에 짬뽕님한테 잘했구나? 아 그 정도야? 나는 지금 조언호 미미짱 에투샤 PH 지금 생각하고 지금 막대하고 있었거든. 어? 나 지금부터 잘해. 그래 금이야 이미 늦었어. 이미 늦었어? 나는 아직 안 늦었는데. 진짜! 끊어! 야 에투샤 끊어! 어? 어머니한테 전화해볼까? 우리 엄마? 전화해봐. 폰 좀 풀어봐. 네, 안녕하세요 어머니. 저 쫀득입니다. 안녕하세요.
네네. 혹시 지금 보시기 좀 힘드시죠? 아니요, 바로 계속 볼게요. 아, 오늘 제가 양갱이 소개팅 시켜드렸거든요. 소개팅 남분 어떻게 좀 괜찮으신지. 근데 나 눈이 나빠서 그런데 여자 아니에요? 아니. 너무 예쁘게 생겼는데? 예뻐? 예뻐? 엄마 내가 예뻐. 아빠 저분이 예뻐? 저분이 예뻐. 엄마 끊어. 아야 감사합니다 어머니. 중득. 뭐 더 궁금하신 거 없으면 이제 슬슬 다시 궁금하시죠 좀 누군지. 예. 어떡할까요? 몰려. 예? 몰려. 보여줄까요 말까요? 아! 아 왜 그래? 보여줄까요 와, 너무... 말까요? 지금 정하게 해드릴게요. 이 자리에 소개팅 남이 없었으면 좋겠어요. 있었으면 좋겠어요. 얼굴 보면 좀 더 수치스러울 수도 있어요. 당신이 했던 그 모든 행동들이 생각나면서 본인의 수치스러움이 배가 될 수도 있습니다. 그래도 네. 저는 당당히 맞서겠습니다. 아 단단히 맞서겠습니까? 네. 자, 제가 일단 안대를 벗고 전 나갈 거예요. 아 잠시만. 5분 동안 아 정도가 5분 동안 두 분에서 얘기 나누시고 5분 뒤에 아 잡지 마세요. 자 이쁜 표정 지으시고 자 소개팅남 뒤로 돌아와 주세요. 자 열도록 하겠습니다. 하나 둘 다 예쁜 표정 지으세요. 둘 셋 빨리 와! 빨리 들어와 빨리! 당신 맨날 소개팅 해달라고 그 찡찡거렸잖아요. 예? 5분 동안 얘기하세요. 죄송합니다. 죄송합니다. 괜찮습니다. 저는 비루한 분들과 비교를 해드려 죄송합니다. 저 사실 장발에 문신 연하남이거든요. 죄송합니다. 근데 아 이거 되게 고우시네요. 아유, 감사합니다. 그 안녕히 계세요. 어디 가세요? 그 아카 너무 악하셔가지고 응해. 네네네네 응해시고 차라리 미미짱이었으면 좋겠다. 아직 40분이 안 됐나요? 그럼요. 아 그렇구나. 아직 1분 지났는 걸요. 쫀득이를 좀 불러주시면 안 될까요? 게스트가 불러주시면 올 텐데. 아직 3분이 남아가지고 저 방송 철칙을 지켜야 돼서. 아~ 저 방장님 말씀 충성하는 사람이라. 그러니까 못생긴 댕댕이상 좋아하신다고. 안돼. 그쵸. 저는 그 약간 그래도 그 뭐랄까 그래도 약간 쫀득아 들어와 이제. 어, 아직 1분 남아. 쫀득아. 아니야 네. 아니야 들어와 들어와. 중득. 아 근데 장발 문신 별로 안 좋아하신다면서. 아 그니까 그 좋아졌어요. 오늘부터 좋아할게요. 장발 문신 연하 엑스 히키코모리라. 이상형 이상형 예쁜. 이 새끼 얼굴 쳐다보는 게 아니라 흘끼흘끼흘끼. 아니 제가 원래 좀 채팅창 보는 척하면서 흘끼흘끼 훔쳐보는 거 봐. 겁나 음흉하게 그냥 어? 아니, 얼굴 보는 게 아니라. 에이, 그러면. 눈빛경 혹시 괜찮으세요? 네 괜찮습니다. 이야, 5초. 자 여기 손바닥 봐주시고 손등 봐주세요. 자 하나 둘 셋. 크게 한번 부탁드릴게요. 네. 안녕하세요. 저 틱톡에서 활동하고 있는 가토라고 합니다. 하루 500만. 우와 죄송해요. 그 아까 전에 냄새 맡으면서 후련자시죠? 그리고 앞에 말했던 못생긴 강아지랑 잘생긴 개상 이것도 그것도 철회하시나요? 아유 그럼요. 언제나 바뀔 수 있는 그쵸, 거고. 언제나 못생긴 개보다 잘생긴 강아지. 아유 그럼요. 앞서 배경 설명 안 하나요 이제? 아 저는 건물이 있습니다. 네, 야 진짜 야 이 새끼야. 와 저 어이가 없네 네, 진짜. 와 그러면 뭐 이제 슬슬 마지막으로 좀 눈을 가리고 이제. 네. 자 지금 쇼 동안 가토님이 다음 방송에 만약에 또 양갱이 함께 하고 싶으시다면 남아주시고 아니면 나와주세요 그대로. 10 9 8 7 6 5 4 3 2 1. 양이님은 돌려주세요. 손을 치우고 자리에
남성분이 있는지. 나도 나도 별로였어. 나 별로였어요. 저도 못생긴 개가 좋아. 갑자기 왜 태세 전환을? 저도 그냥 강아지. 어! 나갔잖아. 아, 제가 찬 거예요. 아, 그래? 네. 아까 좋은데? 좋다고 그러. 아니 아니야. 생각해보니까 아. 별로네. 아 그래? 아무튼 카톡님 들어주세요 이제. 네 들어주세요. 아 진짜? 아 시조 이시라. 혹시 왜 나갔는지 물어봐도 되나요? 처음에 너무 많은 것 같아. 업보를 너무 많이 쌓았다. 만약에 처음부터 이렇게 좀 사근사근 착하게 했으면 좀 앉아있을. 그건 내숭이에요. 모든 그래? 사람을 볼 때 그렇게 내숭만 보고 첫인상만 보고 사람 비교하면 안 돼요. 근데 첫인상이 좋아야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이제. 근데 두 번째 세 번째 이제 빡스련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. 어리니까 잘 모를 수 있어. 아직 세상을 야 울지 말고 말해. 아직 세상을 어? 덜 살았어. 그래서 금희님은 야 우미야 저 전부 다 못생겼어요? 와! 야 진짜 존나 좋아 나 진짜 이씨. 임금이 샤넬 목걸이 있대요? 그게 없거든요. 어허! 저, 그만 긁으라고요 얘! 표정 안 보여 지금? 거의 지금 독두껍이에요 지금 얘! 독두껍이라뇨! 쟤도 벤테리오. 아니 저 새끼도 벤테리오 안 돼? 일단 멈춰놨습니다. 그래도 저기 저 초콜릿 만들었네 그래도. 안 드릴래요. 왜 왜요? 제가 먹으려고요. 아니 왜 지가 차이고 싹을 빡지 없대? 내 앞에 그 말잖아! 착하게 하라고! 그니까 네가 처음부터 잘했으면 되잖아! 내가 말조 못해! 네가 와버지 때 그딴 식으로 행동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야? 한우연님 나오기 전에 네가 김은별 데리고 나왔어! 그랬어! 제가 만든 건데 독은 안 나왔고요. 오늘 또 한 번 느꼈어요. 네, 뭐. 저는 역시 속이는 아니다. 계속 만나고 친해지고 그러다 이게 착 스며드는 그런 게 있어야 된다. 그래요? 이게 안 돼요. 또 뭐 어쩔 수 없죠, 그럼. 모이시고 어떻게 먹으려나. 아, 저기 가토님 미안해요. 네. 아 잠깐만요. 아 오늘 게스트 나와서 이만 넘어들어 갈게요. 안녕.